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촛대를 옮기고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없게 내치시든지, 아니면 채찍과 징계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때리시든지. 대한민국의 재앙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은 안상영 부산시장을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라고 압박하면서 받지도 않은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켰죠. 이때 감옥에서 잡범 취급을 당하면서 고문과 온갖 모욕을 당했던 그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저주하다가 끝내 구치소에서 목을 매서 자살로 항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노정권 때 억울한 자살당한 사람 중에 그보다 먼저인 2003년 8월에 있었던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 투신 사건 기억하시죠? 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때문에 급하게 유서를 쓴 다음에 산 사람도 이 몸을 통과시키려면 억지로 1분 이상 걸린다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자살했다는 게 알려져서 이게 진짜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임기 후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건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후보를 201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때 이 세월호의 유병언 회장의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을 향해서 방명록에 쓴 글이 수없이 논란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맙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쥐게 돼서 정치적으로 너희들을 이용한 게 미안하고 권력을 쥐게 된 것이 고맙다. 이런 말 아닌가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재난인 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쪽 사람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백남기 사건도 계속해서 양심 선언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2016년에 농민 시위 때 물대포를 맞아서 골절이 되고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이 민노총과 유가족의 진술과 달리 실제 주치 의사는 이것이 망치로 내 힘껏 내리쳐야 생길 수 있는 골절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골절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대포로는 어렵다는 의학적인 진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 당시의 CCTV를 분석해봐도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빨간 무늬를 입은 사람, 아마 이게 민노총 간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순식간에 달려들었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쪽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유난히도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서울이 많지 또 입을 딱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 황당하다 못해 수상한데요. 2017년에 1월이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변창훈 검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압박해서 자살로 몰아갔어요. 이것도 방금 전까지 부인과 대화하려다가 희한하게도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 2월에는요, 한참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건으로 사회적 무리가 생기고 막 사람들 자살하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나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갑자기 담당자였던 정기준 실장이라는 사람이 과로사를 하게 돼요. 그것도 설 연휴 마지막 날에 푹 쉬고 마지막 날 과로사를 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다들 우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결정적인 것이 이 노회찬 사건이죠. 2018년 7월에 드루킹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있었던 이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 계단 사이에서 투신해서 갑자기 자살한 사건이에요. 문제는 감옥에 있던 드루킹이 이 소식을 듣고 유서 내용을 접한 순간에 죽음이 조작됐다라는 강한 확신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게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더구나 2018년 12월에 이른바 기무사 친위 쿠데타설, 이 수사를 받던 군인 중에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 자살한 사건은 전 국민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인들 누구도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점심때 통화했던 사람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는 일체 없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 역시 현재까지도 노회찬처럼 자살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9년 5월에는 이 홍준표 의원이 이건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조진내 의원의 자살 사건이었죠. 이것도 역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중에 일어났던 일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간첩 북한 목선이 입항했을 때 삼척항에서 해안 경계 소초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었던 육군 23사단의 소속 일병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18일간 휴가를 나오게 돼요. 그런데 휴가 중에 서울 원효대교에서 갑자기 한강으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국민적으로 뭔가 감추기 위해서 자살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굉장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중 하나였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정권 게이트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자살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1월 7일에 조국 전 장관을 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을 하니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느닷없이 갑질 논란 문제로 사퇴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조국 펀드 연류 상상인 저축은행 수사를 받던 피고발인이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거죠. 이거 자살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12월 2일에는요, 마침내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백원우 특감 반원이었던 별동대 수사관 한 명이 검찰 조사받기 3시간 전에 유서와 함께 자살한 사건이죠. 자, 이 저녁 때 아들이 명문대 면접을 봐서 가족들하고 회식 약속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뻐서 자랑하던 아빠가 회식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밤사이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숨진 수사관은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는 이른바 범죄를 증명해달라는 나인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던 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강력한 호소가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자꾸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죠. 시체팔이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에 방해되면 의로운 사람도 적폐청산하고 자기 편의 사람도 한참 부려먹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시체로 내던지는 이 악독한 정권. 이런 부정을 보고도 이런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백성이라면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자유와 생명을 누릴 가치가 없는 죽은 백성이에요. 시체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발버둥치고 부르짖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죽음의 영을 이기는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